이제 오늘 이 다니엘서의 구조를 우리가 좀 보면은 역사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적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1장을 보면 바벨론 왕궁에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이 어린 나이에 유다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외국에 끌려갔는데 워낙 지혜롭고 그리고 믿음이 충실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바벨론 군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낸 거예요. 그때는 세계에서 제일 강국이 바벨론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면서 버렸던 유대인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아시리아의 바벨론에 다 망해서 지금 이제 포로로 붙들려간 그 사건이 다니엘서 1장에 잘 나타나 있죠. 2장에는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